김현정의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편견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없으세요? 요즘 즐거운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요새 밝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기도 참 그래요. 네. 손소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두 분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것부터 좀 여쭙고 갈게요. 고개 앞에 지금 사진들 보이시죠? 네. 사진. 네. 이 사진 익숙하시죠? 네, 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SNS를 중심으로 아주 뜨거웠던 사진입니다. 바로 최순실 대여. 최순실 대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최순실 씨가 지난 10월 31일 검찰에 출석할 때 하고 며칠 후죠. 11월 2일에 구치소에 수감이 되면서 찍혔던 그 사진이 아무리 봐도 같은 사람이 아니다. 최 씨보다 젊어 보이고 키도 크고 눈매도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조금 나오다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 SNS를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본 두 분의 평가는 어떠세요? 노 변호사님 왜 웃으세요? 아니 얼마나 검찰을 우스웠으면 이런 얘기가 도대체가 끝나지가 않고 지문 대조까지 했다는데도 결국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겠습니까? 검찰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사진이 조금 각도나 상황 따라 조금 다르게 찍힐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요. 물론 좀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설마 대역을 썼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이 사진 좀 보세요. 손 변호사님. 네. 그 눈매 일단 네티즌들이 이게 뭐 여론을 전하는 거니까 제가 그대로 전하자면 눈매가 너무 다르다. 눈썹을 봐라. 이 저 검찰 들어갈 때 그 눈썹은 굉장히 짙고 이렇게 뭔가 흐트러져 있는데 11월 2일의 눈썹은 굉장히 가늘고 오히려 정돈이 돼 있다.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며칠 동안.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런가 하면 코트 사진이 하나 있어요. 걸어가는 코트. 같은 코트인데 하나는 무릎 바로 위고 하나는 뭐 무릎보다 한참 위다.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퍼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진만 봐가지고는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 또 지금 워낙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자체가 정말 평상시였다면 믿기 힘든 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이런 의혹도 커지는 것 같고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거라고 못 벌어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정말 없느냐? 라고 여쭤보신다면 세상에 가능성 없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물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여쭈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두 분은 검찰청의 그 환경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대역으로 바꿔치기 물론 이게 완전히 구치소에 있는 사람까지 바꿔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진 기자들의 사진 카메라를 받아야 하는 그 장소에서 살짝 사람을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떤가요? 그 가능성은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뭐 정말로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맞다 이런 식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그 수사관들도 그 해당 당사자가 그 피의자인지 아닌지 사실은 명확하게 잘 몰라요. 자기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이 아주 얼굴이 많이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비슷하게 옷을 입혀놓고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겠거니 설마 이렇게 가짜를 내세웠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절차가 상당히 조금 두리뭉실하고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그 사진 같은 것을 육안으로 비교해서 뭐 맞다고 대강 말씀하시면서 그냥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전혀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그거는 조금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아주 가능성 제로인 시스템은 아니란 말이죠. 사실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서 최순실 씨의 몸 상태 컨디션 봐주자고 그걸 바꿔치겠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일이죠. 뒷감당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본인의 거니까. 모든 미래를 걸고 과연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청취자 문자는 막 쏟아져요. 7840님은 바짓단이 접혀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피면 되는 거 아닌가요? 7840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귀 모양이 이상하다. 최동식님, 뭐 이런 이야기. 결국은, 어쨌든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 DNA 대조했더니 맞긴 맞대요. 지문, 그 사람이. 지문 봤더니.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이 그만큼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검찰이 처음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지근한 수사를 하고 예. 미심쩍게 대응했기 때문에 국민의 의심을 불러왔고요. 은행 가서 돈 찾을 시간까지 준 거 아닙니까? 특히 지난달 30일에 예. 최순실 씨 귀국했을 때 공항에서 긴급체포하지 않고 31시간 동안이나 시간을 주면서 은행에서 돈 찾게 시간 벌어주고 음모론에 단서를 제공하게 한 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 같고. 게다가 우병우 수석 그 황제 소환. 뻣뻣 뭐 병우 이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 우병우의 미소라고 정말. 하여튼 어쨌든 이 최순실 씨 구치소 관련해서도 구속 집행 장면 공개하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과 낭설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럴 때일수록 수사 잘해야 되는 거죠. 손 변호사님. 더. 그럼요. 예,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예, 지금 현재 예. 여러 가지 의혹들이 검찰 내부에도 있고 예.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스스로 이제 그 불식시키고 극복하는 방법은 검찰 스스로가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것밖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청취자 이건원님은 마스크를 벗기세요. 그러면 이런 의혹 없지 않습니까? 왜 국민들이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수근수근 음모론 뭐 이냐 아니냐 이야기로 논란을 벌이고 시간 소모, 에너지 소모해야 됩니까? 이런 문자 주셨는데 마스크 벗기면 안 돼요? 사실 벗기도 되죠. 이런 상황에서 뭐 벗기고 안 벗기가 무슨 원래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이 피의자를 보호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벗기고 의혹을 그냥 정정당당하게 떨쳐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예. 검찰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최순실 씨가 마스크를 쓰겠다고 했을 때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네. 내가 내 인권을 위해서 쓰겠다 하면 그걸 막을 수는 없군요. 그렇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안 좋으니 각종 음모론이 판치니 벗읍시다 이렇게는 못하는 뭐 거군요. 동의해서 당당하게 나가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하겠다는 걸 막을 그런 근거가 잘 보이지 않네요. 조금 이제 피의자 얼굴 공개에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이제 중요한 그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게끔 경찰이나 뭐 검찰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규정을 적용하면 뭐 마스크를 쓰겠다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얼굴 공개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특정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좀 없어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혐의 사실만 있는 것 가지고 사실 말하기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거 있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 두 분은 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국민들 저 같은 사람 감정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일주일 동안 내내 화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대역에 대한 얘기 잠깐 해봤고요. 오늘의 주제로 가죠. 오늘 변론 대결을 펼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 재산 몰수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예, 최순실 씨를 비롯한 최태민 일가가 쌓은 재산이 지금 드러난 것만 수천억 원이라 그럽니다. 이걸 환수하는 특별법이 야권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특별법이란 게 우리 헌법상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합헌인가 위헌인가 이 부분을 좀 검토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손 변호사님, 네. 먼저 현행법상 네. 특별법 아니고 그냥 있는 네네. 지금 법으로는 재산 몰수를 하려면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몰수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어야만 몰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최순실 씨 등이 뇌물 관련된 범죄가 인정되거나 뭐 횡령 배임 등이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은 여기에 부과해서 몰수를 재산 몰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뭐냐면 예. 검찰은 구속영장을 이제 그 청구할 때 직권남용이나 사기 미수 정도로만 일단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 횡령 배임 등이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몰수가 쉽지 않을 테고 또 하나가 예. 이제 아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현재 이런 그 뇌물 횡령 배임이 인정돼서 몰수한다 하더라도 예. 몰수할 수 있는 거는 형법 48조 규정이 있는데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물건 아니면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이거든요.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일가의 전체 재산 최태민 전 목사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를 몰수하자 이런 거는 사실은 현행법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 논의가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그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러면은 이거 몰수해보자. 근데 그럼 이 특별법은
헌법적으로 우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지금 이 논란이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고 가죠.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정말 그 취지도 인정하고 필요성도 너무너무 인정하고 정말 제 바람도 몰수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예. 사실상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예. 사실상 이 특별법 어려울 네. 거다. 노영희 변호사. 손수 변호사는요? 그 참 제가 라디오 재판정을 이제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예. 오늘처럼 참 힘든 일이 없네요. 네, 그 법조인 손소의 머릿속에서는 위헌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시민 손소로서 오늘은 그 가능하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요. 두 분 다 법적으로는 이건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을 두 분 다 끄덕끄덕 지금 하고 계시는. 저 뭐 무리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제 그 가능성을 찾아보자. 찾는 측에 아, 제가 좀 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찾아보자. 법적으로 하여튼 어느 틈이 없을까 좀 찾아보자는 게 손 변호사님 가능하다. 어쨌든 손 변호사 문자 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뭐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보내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도 여러분의 감정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 씨 일가의 재산 몰수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손변. 최 씨 일가의 재산 몰수 이거 특별법을 만드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별법도 위헌이다 생각하시면 노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기운 좀 내시고요, 일단. 아유, 진짜. 우리 청취자들도 지금 다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요. 하루 2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를 네. 받았기도. 이럴 때수록 힘을 내고,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뭔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왜 재산 몰수 어렵다고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네.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형벌 불소급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가능한데 지금은 아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어서 예, 예. 이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몰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의적 몰수가 있고 필요적 몰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뇌물죄나 뭐 횡령 배임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필요적으로 이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임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판사 그러니까 검사가 신청을 하면 판사가 법 규정에는 몰수라는 말이 없어도 자기네들이 판결을 그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형법 48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건에 비추어서 이제 가능하고요. 예, 또 예. 몰수가 안 되면은 추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만은 예. 이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재산 얻은 것에 대해서 좀 환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국정농단 행위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느냐, 그 범죄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거냐, 그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도죄, 예, 무슨 강도죄 예, 그렇죠. 이러듯이 예. 국정농단죄 이런 예, 건 없다는 예, 얘기예요. 그런 게 일단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법을 그러면 그런 규정 만들어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예. 어떤 행위를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것인지부터가 그 규정부터가 문제가 돼요. 예. 지금 문제다. 너무 애매하기 뭐 때문에 어디까지를 볼 거냐. 국정농단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벌어지는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수익을 우리가 몰수하자 이런 주장인데 예. 그 말에 이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최순실이라고 한 사람에게 과연 적용이 되냐? 제가 보기에는 법 규정상으로는 적용이 어렵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재산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많은데 수천억이 그 일가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지 하나하나 따지는 수밖에 네, 지금 없다는 네,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네. 손 변호사님. 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나오는 거고요. 예. 중요한 거는 특별법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지만 만들고자 하는 또 이제 통과시키고자 하는 특별법의 그런 내용이나 규정 뭐 형식 등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 소지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문득 생각나는 게 유사한 특별법들이 그동안 많이 제정이 됐어요. 어떤 것들이요? 이제 친일 재산 귀속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예, 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민 귀속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아, 있었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 여러 차례 그 논란이 됐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 합헌이고요. 위헌이 아니라는 그런 그 판단을 받았고요. 이게 목적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정의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친일 재산이 뭐냐? 예.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 등등등 이렇게 자세히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국정농단죄라는 죄명이 없는 게 이것부터 애매하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친일죄라는 것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좀 지난한 과정은 있겠지만 만들면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죄에 해당이 국정농단 죄가 없다고 해서 특별법이 바로 위헌인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또 하나가 이제 위헌성을 미리 좀 검토해 보면 해당 법에 특별법에 예. 국가에 귀속하는 것 자체가 진짜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예. 규정 이런 논의도 있고 이제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친일재산귀속법 3조에 보면은 예.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정하면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고 또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합헌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만들되 그 내용만 이제 기존의 그 합헌 판 결정을 받았던 그런 그 법 규정의 내용을 참고해서 만든다면 예. 위헌 소지를 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없지 않아 있나. 너무 않나? 너무 정말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 법이 적용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재산이 환수된 사례도 있어요. 예, 예. 하지만 그 법이 적용되어도 환수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형벌이 아니라 그 특별법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민법이나 행정법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환수한 것과 관련해서 서로 간에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 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했잖아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게 완전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가능할 수도 있고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물론 위헌적 요소도 있지만 합헌적 요소도 있으니까 필요성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걸 적용해서 해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2485님 100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만들어보죠. 이게 지금 국민 감정이라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0291님도 네, 네. 마찬가지 얘기하셨어요. 법적 근거가 지금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네. 재산 환수해야 된다. 0118님 불법으로 재물을 모은 게 분명한데 이거를 꼭 법대로 다 절차 밟아서 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김영근님. 최순실 씨가 감옥에 가더라도 복역 몇 년 하고 나면 자신의 재산으로 사치스럽게 사는 이 꼴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솔직한 문자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 노변을 응원하는 문자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국민들 감정이 이쪽입니다. 이쪽이라는 것만은 분명한데 지금 우리는 어쨌든 법적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 이 가능성을 재판정에서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 변호사님 네. 다른 나라의 사례 어때요? 아, 네. 제가 뭐 모든 나라의 사례를 직접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예. 간접 자료를 통해서 볼 때 한번 좀 프랑스의 사례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프랑스요? 예, 생각이 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사가 깊고 음흠. 또 그런 그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국가인데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참고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돈 세탁을 거치면은 최근에는 더더욱 그 계좌 여러 차례 돈 세탁을 마음먹고 하면은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연 그게 지금 현재 찾아낸 드러난 돈이 이게 불법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건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에 의해서 얻은 수익인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 증명 책임을 이런 입증을 예. 국가 또는 수사기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지목당한 그 돈의 소유자가 이거는 불법으로 형성한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밝히게 만들고 증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범죄 수익 환수법 환수 관련된 법령이 프랑스에 있는데 그래요. 프랑스에서 이게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볼펜은 나의 범죄로 얻은 게 아닙니다라고 입증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엄격한 그런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그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가지고 예. 그 지목당한 사람이 스스로 밝혀라. 못 밝히면 환수하겠다. 환수. 이게 또한 그 프랑스 국내 법원뿐 아니라 예, 유럽 예. 인권 법원에서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방법. 노 변호사님 이 방법은 어때요? 그래요. 그런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특별법을 자꾸 이렇게 규정이 안 맞는 걸 만들어서 결국 위헌 소지를 자꾸 주는 것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직권 남용 혐의가 사실은 그 같이 공범으로 들어간 게 가장 큰데 예. 직권 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몰수 추징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죄에 대해서 몰수 추징 규정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현재 어떻게냐. 있는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고 타당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예,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네. 그리고 또 하나 법령의 사례를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공소시효 지났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등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입장이었는데 법조계에서 예. 이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했죠. 소급 적용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소급표, 뭐 개별인이나 개변사건 법률이 다 이거 위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격론 끝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고요. 예. 그때 예. 문구 중에 결정문 중에 짧게 하나만 인용해드리면 예.
우리 헌정사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 입법을 단 한 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예. 바로 이러한 경우에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예외는 대체 어디에 해당되고 무엇을 위한 예외인지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장을 이번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이 전두환 특별법은 원래는 1995년에 제정돼 있던 법이에요. 다만 2014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뭘 개정했냐면 공소시효만 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추징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결국 시효를 넘기면 못 찾는다는 우려 때문에 약간 좀 포인트가 다르죠. 예. 아, 예. 그 추징법하고 이거는 5.18 특별법은 다른 법입니다. 예, 최순실 재산 반수, 최 씨 일가의 재산 몰수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 오늘 이걸 좀 검토해봤는데 어우 문자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결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죠 여러분 어느 쪽인지. 최순실의 재산 환수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95% 대 5%로 몰수 가능하다. 우리 청취자들은 손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분이 근데 손 변호사님 네. 이렇게 나왔는데도 크게 기뻐하시진 않는 거 보니까 법적으로 진짜 힘든가 봐요. 쉽지 않죠. 예,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예. 국회의원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게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까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두 분은 이제 현실성의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지만 사실 조목조목 따지다 보니까 안 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걸리고 의지가 필요하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 소중합니다. 의견들 저희가 하나하나 잘 볼 테고요. 오늘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명명백백하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처벌이 가능한가 고민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의견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네. 힘 좀 내시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재판정을 지금 한 2주 동안 계속 최순실 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음 주에는 좀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네, 네, 바라면서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